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험을 무릅쓰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적적을 하느냐 아니면 안전 제일주의로 나가느냐 결정할 때가 있죠.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손해볼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안전 제일주의 그냥 소심하게 배짱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묵상할 때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2. 마태복음 25장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 세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뭐 열 달란트, 스무 달란트, 뭐 세 달란트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달란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비유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딱 세 사람만 가지고도 예수님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 다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갑절의 이문을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여기 보면 굳은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냉혹한 분, 무서운 분. 괜히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잘못 활용해서 손해라도 끼친 날에는 주인에게 대대적인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고 한 달란트를 잘 지켰지만 주인은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좀 실수를 했다. 그 다섯 달란트 받은 것을 두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세 달란트만 남겼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됐다. 그래도 돌아온 주인이 이 두 종을 칭찬하고 상을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저는 충분히 주인이 실패하고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 모험정신, 거룩한 배짱, 그의 노력은 여전히 존중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인에게 두 주인이 두 종에게 준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잘 활용해서 갑절로 만들었으니까 상장 주겠다, 공 높여주겠다, 아니면 봉급을 더 올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해 줍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또 주인이 베푼 기쁜 잔치에 초대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방 여순교회 회장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지방 여순교 회장 했던 사람은 우리 감리교회로 얘기하면 연회의 여순교 회장 아니면 전국 감리교 여순교 회장 자리까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 사이에 끼어 있는 두 달란트 받은 종이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상당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이 세 달란트나 모자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한 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죠. 위축될 수 있죠. 자기보다 적게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하면 우쭐거리고 우월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참 어정쩡한 위치에 있지만 두 달란트 받은 종의 귀한 정신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쭐거리거나 우울감을 갖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받은 것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연이어 사법고시에도 합격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에 양시, 이 양고시에 다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장원 급제한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믿음도 얼마나 깊으신지 모릅니다. 인격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도력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른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야, 그분에 비하면 나는 두 달란트 받은 종이구나. 그 장로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각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가지고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타고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하더라도 타고날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정말 천재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 비하면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늘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두 달란트 받은 종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달란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세 종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제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제일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오해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어떤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도덕 경찰관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무조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인격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가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그 바로 알음을 통하여 바른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패착은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죠.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책망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게으른 거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으니까. 근데 악하다고 하는 말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아,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고리 대금을 했다든지 뭐 돈놀이를 하든지 어떤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악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의 한 가지 잘못된 점은 그냥 땅속에 파묻어두고 활용 안 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인은 악하다고 그럴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시로 위탁받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이 잘나서 자기의 노력 때문에, 자기의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 그거를 땅속에 딱 품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큐티를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라도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조금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또한 악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유,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제일주의로 나가서 배짱 없이 땅속에 파묻어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해보게 하시고 또 열심히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적극 사용하여 갑절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